우리 한국 교회가 분석해 보면 70% 정도는 무속 종교예요. 무당 종교예요. 기복주의예요. 이게 들어먹혔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합격한다. 근데 나는 지금 우리 한국 신교가 이걸 해야 된다. 근데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은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아니라는 걸 찾아요. 세상에 잠들었어. 근데 편한 건 좋아요. 마치 하나님의 종인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요나와 같아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거 뭐 가서 감정도 좋지 않고 뭐 그거 구원받는 게 뭐 그렇게 마음에 막 들지 않거든. 그건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편안하고도 거니까. 그 조개 들고 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배가 편안했어요. 얼마 가다가 풍랑만 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은 요나 때문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 뭐 요나가 잘나서 그렇게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요. 회개하고 하는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왕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건 선교 역사상 유명한 건데 요나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오늘 우리 목사들이 나도 목사지만 잘못하게 될 수 있는 경향 가운데 하나가 뭐 조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그럼 비성경적입니다. 비복음적입니다. 어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건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건 아니고 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자세가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난 여기 중요하다고 해. 내가 뭔데요? 그리고 바울이 나를 디모데서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내 직분을 맡겼으니 그랬거든요. 이 귀한 직분 맡은 게 내가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셨소. 나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겨준 거예요. 여겨준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우리 자꾸씩 그런 시험에 들게 되는데 내가 누군데? 이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이렇게 알아줘? 이런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건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 예수님 정신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따른다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들지요. 근데 예수님이 대접받으러 왔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고 너희도 내가 선생이지만 제자의 발을 닦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으라. 발 닦는 게 봉사여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요새 목사가 발 닦으려고 그래요?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그래. 누구는 얼마 가져오나 누구는 얼마 가져오나 이까지 걸 돈이라고 하셨냐?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나 이거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목사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뭐 관에 있는 뭐 장관들이나 만날래, 국회의원이나 만날래. 그건 목사 아니에요. 러시아가 왜 공산주의가 됐어요? 정교회가 교회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교회 모든 교직자들이 정권 잡은 사람들하고 결탁을 딱 해가지고 종권이자 교권이자 같아졌어. 그래서 세속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스즘이 생기게 된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막스가 목사들 아니에요. 눈을 볼 때 이게 아니야. 이 가난한 사람 편이 아니야. 교회는 어디 편이 돼야 돼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의 편이 돼야지 부자 편, 권력자 편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반대 아니에요. 이거 고치기 전에는요, 사회가 우리를 알아주잖아요. 뭐, 그저 그렇지, 뭐, 교회가 뭐, 그렇고 그렇지, 그렇게 보지. 아, 교회가 역시 교회구나. 우리는 못해도 교회가 안 와. 이게 교회지. 뭐. 나나 너희는 뭘 다른 거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뭐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예요? 고름으로 써요? 고름도 못 써요. 필요도 없어. 길가에 내버려 짓밟힘이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짓밟혀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도 목사지만 어디 가서 내 평생 목사지만 목사라는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 목회
뭐 여러 교인들한테 말할 거고요. 목회자들만 정신 바짝 차리면 그래서 일어나고 깨면 돼요. 살아요. 하나 목회자들이 이거 정신 못 차리면 교회는 중세교회처럼 돼버려요. 중세교회가 뭐 성당이 작았어요? 교인이 없었어요? 재산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 없는 교회는 없어지고 말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 크게 지었죠? 얼마 못 가요. 다 관광지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교인들 편은 한 가지 말한다면 내가 어디서도 말했지만 교인들 편은 우리 한국 교회가 분석해보면 70% 정도는 무속종교예요. 무당종교예요. 기복주의예요. 이게 들어먹혔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합격한다. 이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복음이 어디 돈 번 복되다 한 대 봤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 실패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대학 입학시험 쳐도 떨어져요. 공부 못하면 떨어졌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붙여줘요. 안 그래 다 붙여주고 돈 벌고 출세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서울시내 뭐 있어요? 누구? 그게 아니야. 그런데 그걸 믿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 교인들 통해서 말 들었는데 아무 교회 가면 복 받아. 아무 교회 가면 복. 그 목사님 기도 받으면 복 받아. 그 가서 막 돈 뭉치를 계속 가더라고. 복 받았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은요. 목사를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대접하면 복 받는다 그래. 그게 자기는 죽 먹으면서 목사는 호텔에 모셔. 이건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바른 교인들을 아주 못 쓰게 때리는 겁니다. 그건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요. 5천만이 다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해요?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뭐 한 그 천만 교인이 있다 그거 보겠느냐?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이 달라요? 뭐이 달라요? 예배당 댕기는 곳에 가서 찬송 부르고 성경하고 기도하고 그거에 뭐이 달라요? 다른 게 없잖아요. 성도라는 건 구별된 물이 아닙니까?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옷을 잘 입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 돈만 되는 게 아니고 삶의 다른 가치관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치관이 뭐예요? 보이는 데 있잖아요. 돈 벌면 저 집 복 받았다고. 그런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럼 돈 벌, 야, 저 집 복 받았다고. 장관 되고, 아, 복 받았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복이 되는 데가 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장관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찾는 게 교회지, 보이는 걸 받는 건 구약적이에요. 구약에 그러지 않았어요? 뭐 공부한테도 복을 받고 무슨 밭에도 복을 받고 다 이제 그런 게 그건 구약적이야. 우린 신학에는 은혜 시대인데 은혜 시대는 신령한 거예요. 바울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그 이상 복이 어디 있어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난 자족의 비교를 배우라고 그가 가복이 있었지만은 그는 부족함이 없이 산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신령한 데를 보여. 그렇게 그랬어야 하나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툭 치면 깨지는 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이 안에 보배를 갖고 있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 이거 보배야. 이 보배를 우리가 남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넣었지만 어떤 사람이 밭에 보니까 보배가 있는 걸 알고서 다 다른 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 밭이 중에 샀어요? 보배가 중에 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가난해도 공부를 못해도 권력 없고 다 그래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버젓하게, 늠름하게 살아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공 많은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살려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비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긍지는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얼마나 긍지예요. 내가 당장 돈 없어도 모두가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굶이는 거 봤어요? 성경 어디 그러세요? 의인의 후손이 굶어 죽는 거 봤냐?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교육자는 난 이걸 믿고 살 수 있도록 바로 좀 지도하면 좋겠다. 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